오늘 우리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25절, 30절까지의 말씀은 순수한 사랑과 충성까지 이용하는 우리 사울의 시기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틀 전부터 우리가 이제 사울을 중심으로 볼 것은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했다. 그것이 무엇이죠? 사람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고, 다윗을 찬양하고, 다윗을 높이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시기심과 미움이 나중에는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의 삶에 이제는 왕의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나라를 돌보고, 또 백성들을 돌보고, 또 통치를 해야죠.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왕이 백성들을 통치하고 백성들을 돌보고 뭐또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은 전혀 없고 오직 다윗 죽이겠다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 보이신 악신이, 악한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가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것이 어때요? 악해요, 악해. 그리고 하나님이 왜 사울을 왕으로 앉혔습니까? 사명이 뭐죠? 백성들이 왕을 원했죠? 왜 왕을 원했습니까? 적들로부터 지켜달라고. 그건 자기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윗을 죽일 생각만 하고, 또 실제로 다윗 죽이려고 막 창도 던지고, 전쟁터에도 내보내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다윗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도 이미 어제까지도 그 내용을 봤는데 오늘 똑같은 내용이 또 나와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사랑이 많고 놀라우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때요?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다 지금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이미 어제까지 본 것만 해도요,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전쟁터에 내보냈어. 그런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럼 빨리 정신 차려야죠.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자기 두 딸을 데리고, 딸을 죽였다는 또 명목으로 다윗을 또 어디 내보내요? 전쟁터에 내보냈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이기가 어려우니까 제일 쉬운 게 뭡니까? 전쟁터에 내보내서 적들의 손에 죽게 하겠다. 그런데 또 다윗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전 이걸 보면서요, 야, 참 하나님이 놀라우시다. 이 모든 과정을 다윗이 계속 지금 위기에 위기를 어때요? 빠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울을 살려두면 돼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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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냥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놀라우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 여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었다면 이런 사울을 살려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냥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안 그래도 지금 악신에게 시달리고 있는데, 그냥 뭐 쓰러져 죽게 하든지, 옆에 누가 신하거나 배신하게 만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울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요, 안 죽이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참.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 더 한심하죠. 사울이 다윗을
아주 그냥 죽이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긴 것 같지만 크게 보면은 어떻게든지 사울은 다윗을 없애려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게 어때요? 아주 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심한 노릇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좀 성숙해지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하고 믿음이 생기고 더 쓰임받는 일을 사명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떻게 돼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사울왕이에요. 17절부터 같이 쭉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 큰딸 메랍을 내게 시집 보낼 테니 너는 그저 나를 위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우면 된다. 그러나 사울은 속으로는 내가 직접 그를 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치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도 얘기하지만 모두 얘기해주고 있어요? 생각까지도 얘기해주고. 사울이 다윗에게 큰 딸을 시집 보낼 테니. 여러분, 원래 그 사울이 골리앗 싸워 이기면은 자기 딸 준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리고 큰 재물을 주고 포상을 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안 한 것 같아. 그러면 앞에서, 야, 골리앗 이기는 자에게는 큰 재물을 주고, 또, 딸을 보내, 사위로 삼겠다 했던 말 지킨 거야, 안 지킨 거야? 안 지킨 거야.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한 자들의 특징은 뭐죠? 그 말 속에 뭐가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죄가 죄를 낳고, 욕심이 죄를 낳고, 미움이, 어제 말씀드렸죠? 미움이 뭐를 낳아요? 살인을 낳아요. 왜 창을 던지죠? 시기심과 미움이 살인을 낳고, 거짓이 거짓을 낳고,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내 큰딸 메랍을 시집 보내겠다. 너는 나를 위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에서 용감하게. 이게 지금 시집을 보낸다는 것, 딸 시집 보낸다는 것을 명분 삼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 이건 유혹이에요, 유혹. 용감하게 싸워라. 근데 속으로는 이게 진짜죠? 내가 직접 그를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뭐예요? 죽이도록 해야 되겠다. 사울은요, 다윗을 경쟁자로 여기고 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고 하지만 이것을 어떤 승리에, 이미 다윗이 앞에서 보면요, 이미 벌써 여러 번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또 얘기하는 거예요. 속셈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제거하려고. 그런데 여기에 다윗이 안 넘어가요. 18절 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은 제가 누구이며 제 혈통이나 제 아버지의 집안이 이스라엘에서 무엇이기에 제가 감히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하며 뭐 했어요? 사양했어요. 거절해버렸어요. 다윗이 볼 때, 이거는 이제 겸손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냥 어떻게 사위가 되겠습니까? 거절합니다. 다윗의 겸손이에요. 왕의 말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왕의 사위가 되겠다고 전쟁터에 나가면 참 위험하죠. 거절해버렸어요. 19절 시작. 그러나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한 때가 되자 사울은 딸을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시집 보내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이 19절은 사울의 말이 거짓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실제로 이 메랍을 다윗에게 주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다윗에게 실제로 메랍을 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때 가서 딴 사람 집에 시집 보내 버렸다. 그러니까 이 19절은 왜 들어간 거냐면요, 앞에서 사울의 말은 진실이 아니라 뭐였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을 보게 되죠. 거짓말을 해서라도 저 다윗을 뭐 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이 악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윗이 넘어가지를 않았어요.
20절 봅니다. 시작. 한편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전해들은 사울은 은근히 좋아했습니다. 여기서 이게 또 말이 이상하잖아요. 은근히 좋아했다.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듣고 왜 은근히 좋아했을까요? 이제 다른 딸을 이용해서 미갈을 이용해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을 또 죽여야 돼요. 한번 이게 지금 실패가 됐어. 전쟁터에 내보내야 되는데 이게 안 간다. 이게 사위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실패했어. 그런데 이제 미갈이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번에도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걸 또 이용해야 되겠다. 깨닫지를 못하죠? 21절 시작. 사울은 또 그 아이를 주어 다윗에게 터치되게 했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시 다윗에게 그를 사위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목적이 순수합니까? 순수하지 않습니까? 정적 제거. 딸을 사용해서 올무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너 내 딸과 결혼하려면 뭐 해야 돼? 또 전쟁이 나가야 돼. 근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골리앗 잡으면은 딸 준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의 악함은 거짓과 속임수와 사기치는 거예요. 실제로 또 다른 이유를 대고 여러 가지 다윗을 자꾸 시험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한 생각이 들어가고 미움이 들어가니까 그 행동과 말과 결과가 어떻게 돼요? 악해질 수밖에 없다. 너무나 안심하다. 22절 봅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사울은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다윗에게 슬며시 이렇게 말해두라. 왕께서 당신을 기뻐하고 신하들도 모두 당신을 좋아하니 그분의 사위가 되시오라고 말. 이제 혼자 안 되니까 누구에게 명령해요? 신하들. 신하들을 꼬셔가지고 이제 다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왕께서 당신을 기뻐하고. 여러분 왕이 지금 예? 다윗을 기뻐합니까? 예? 아니죠.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해요? 밤잠을 못 자. 여러분 사명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껍데기만 왕이고 오직 그 생각은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신하들을 이용해서 꼬시는 거예요. 왜? 앞에서 한번 거절했으니까 이번에는 누구를 이용해서요? 신하들을 이용해서 부추기는 거예요. 꼬시는 거예요. 왕이 너를 너무너무 좋아한다. 신하들도 너를 좋아한다. 너는 얼마든지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다. 꼬시는 거야. 23절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이 말한 대로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같이 천하고 가난한 사람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인 줄 아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계속 다윗은 자기를 겸손하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하고 가난한 자입니다. 여기서 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미갈을 맞이할 만큼 신부에게 맞이하려면 어떤 돈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 잡았는데 앞에서 전쟁을 그렇게 많이 해도 사울이 다윗에게 뭔가 포상을 하거나 그에게 어떤 상을 내린 게 있어요 없어요? 없든 그건 뭐죠? 다윗은 사울을 이용만 해먹은 거예요. 그를 어떤 말로만 어떠한 높임 좋아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과 이 사악함과 속임수와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딸을 이용해서라도 딸을 이용해서 안 되니까 신하들까지 이용해서 온갖 다 모든 것을 자기 갈 수 있는 것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 24절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이 한 말을 사울에게 전했습니다. 25절 그러자 사울이 말했어요. 너희는 다윗에게 가서 왕께서 말하는 지참금 별것 아니다. 그저 왕의 적들에 대한 보복으로 블레셋의 법이 100개만 가져오면 된다고. 사울은 이렇게 해서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할 뭐예요? 속셈. 100명을 죽여라. 100명을 죽여라.
그러면 그걸로 인정해 주겠다. 뭐 돈 없어도 된다. 100명만 죽이, 그러니까 조건을 거고, 그러니까 100명 죽이다가 누가 죽겠다? 다윗이 죽겠다라고. 속임수. 속셈이었어. 이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야, 다윗이 말이야. 100명 죽이는 게 쉬운 줄 아냐. 100명 죽이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어서 100명을 죽여. 이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26절 시작.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 말을 전하자 다윗은 왕의 사이가 되겠다고 흔쾌히 대답했어. 정해진 시간이 다 되기 전. 이제 하도 여기서 이 흔쾌히 대답했다라는 거는 계속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 가서 전쟁해서 얼마나 그냥 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윗을 힘들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흔쾌히 대답했다. 이것은 자꾸 그냥 옆에서 부추기고 힘들게 하니까 그냥 뭐 하는 거야? 받아들인 거야. 27절 시작. 다윗은 사울 왕이 사위가 되기 위해 자기 군사들과 함께 나가 블레셋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명수와 모비를 가져다가 왕에게 바쳤어. 그래서 사울은 자기 딸 미가를 다윗의 아내로. 100명만 죽이면 되는데 몇 명을 죽여버렸어요? 200명. 아이고. 저 한쪽으로요. 야, 이 블레셋 사람이 무슨 죄가 있나. 그래요. 사울은 다윗을 뭐 하려고요? 이용해서. 누구 죽게 하려고? 다윗 죽게 하려고 그러는데. 다윗이 또 나름대로 충성심이 있어가지고 100명 가지고는 안 되겠다. 몇 명? 200명. 아이고. 너무나 아까운 생명들이. 사울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됐어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오히려 두 배로 그 원하는 것을 두 배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뭐 자세하게 나와있진 않지만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안 죽고 두 배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조건을 100명도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200명을 죽여버리니까 이 사울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예? 안 좋아. 잠을 더 못 자는 거예요. 화가 더 많이 나는 거예요. 사울의 목적은 뭐였어요? 다윗을 전쟁 100명 죽이기 전에 자기가 죽을 거라. 그러니까요. 자기 나름대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좀 저 다윗을 없애보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완전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죽여도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블레셋을 그렇게 전쟁에서 이겨서 돌아오면 또 백성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더 좋아해.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더 올라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8절 시작. 여호와께서도 다윗과 함께 하시고 자기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28절입니다. 누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이미 앞에 어제 거에도 나와 있죠? 어제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다. 그럼 우리가 이 다윗은 이 창세기에서 요셉하고 비슷해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요셉이, 우리 사무엘상에서는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공통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적들이 죽이려고 해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200명 죽이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다윗을 뭐 해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사울이 악해요? 안 악해요? 너무 악해요. 이 정도로 악하면 사울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응? 이거 사울 살려두면 돼야 안 돼요? 응?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살려도 안 살려도요? 살려둬요. 계속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본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 죽이려고 어떻게 해요? 에? 쫓아다녀 이제는. 그러니까 이 참 제가 보면서 야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울왕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죠? 자기가 자기 손에 죽어요. 그리고 내버려 둘수록 사울은 다윗은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참 우리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 저 사울왕을 왜 살려둡니까? 그냥 단방에 그냥 죽여버리시지. 저렇게 악한 놈을 살려두면 되는데요. 안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내버려 두면은 사울이 좀 좋아질까요? 더 나빠질까요? 더 나빠져요. 그러면 더 나빠질수록 다윗은 또 어때요? 더 위대해져요. 더 이제 뭐라 그래 양극화가 되는 거예요. 양극화가.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지고 선한 사람은 더 선해지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더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더 안 이 신앙의 양극화가 돼요. 여러분 우리 말세의 특징이 뭐예요? 양극화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더 알고 싶어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더 믿음을 갖게 되고 악한 자들은 어때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바로왕에게 보낼 때 바로왕이 더 착해졌어요? 더 악해졌어요? 더 악해졌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악한 자를 없애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해. 악한 자가 어떻게 되게 만들어요? 더 악해지게 만들어. 반대로 선한 사람은 어때요? 더 선해져요. 하나님의 사람은 오히려 더 올라가요. 그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발판 삼아서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올라가 버려요. 다윗의 사람은 다윗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함께 하시는 걸 봤다는 거예요. 29절 시작. 사울은 더욱더 그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 다윗을 평생 동안 원수로 여기며 이제 이 말은 뭐죠? 이제 남은 사울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하면 다윗을 뭐예요? 죽일까? 사울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주여 저 다윗을 응? 죽이게 하옵소서. 이게 꿈이에요. 이게 비전이에요. 이게 자기의 소망이야. 누구 죽이는 걸? 다윗. 근데 나중에 다윗이 누구예요? 사위잖아, 사위. 사위 죽이는 게 평생 기도 제목, 응? 평생 소원, 꿈. 근데 왕이야. 여러분, 왕이 할 일이 없습니까? 응? 왕이 할 일이 얼마나 많고, 왕이 백성들을 돌보고, 응? 하나님을 섬기고, 왕이 주신 사명인데, 그 사명을 어디다 쓰고 있어요? 다윗? 죽이는데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서 누구를 죽이려고? 다윗을 죽 사위 죽이려고 이 얼마나 한심하고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 사위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30절 시작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계속 전쟁을 일으켰지만 그럴 때마다 다윗은 사울의 다른 신하들보다 큰 공적을 세우게 그의 이름은 널리 알려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해요? 더 높여줘. 더 유명하게 해줘. 더 여러분 실제로 싸움은 누가 해야 돼요? 원래 왕이 해야죠. 왕이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누가 싸워요? 다윗이 다 싸워요. 여러분 실제로 이제 사울은 이름만 왕이지 밖에 나가서 싸우는 건 누가 다 해요? 다윗이 다 해요. 그러면 누가 왕이에요? 다윗이 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큼 다윗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울은 여전히 악하고 더 악해지고 더욱더 두려워해지고 더 죽이려고 그러고 이제는 다 블레셋 손에 안 죽으니까 누구 손으로? 자기 손으로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죽죠? 자기가 죽어요. 깨닫지를 못해. 다윗이 몇 번 또 사울을 살려주죠? 잘하는 얘기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어쩜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나시면 불순종의 길을 들어가면 이제는요 이게 중독이 된 거예요. 요즘 뭐 마약 뭐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자기가 호기심과 자기가 좀 이렇게 권유를 했지만 이게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중독이 됐어.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윗을 죽인 온 하루 종일 누구 생각만 해요? 다윗 생각만 해요.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다윗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놈의 다윗을 죽일까?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면 뭐하고, 돈이 많으면 뭐하고, 권력이 많으면 뭐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합니까? 그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때요? 악해. 악해. 여러분,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아무리 뭐 높은 권세가 있어도, 아무리 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때요? 악하면 결국에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울을 보면서 사울이 악할수록 다윗은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는 은혜의 축복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처럼 축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보면서 사울은 여전히 악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악해지고 이제는 정말 사탄 마귀가 돼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다윗은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진정 다윗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후에 더 많은 고난이 있고 더 많은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은 다윗을 살려주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고, 악한 사울은 자기 꾀에 넘어지는 것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세상의 악한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에 우리가 전염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에 우리가 공격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불의할지라도, 어둠과 속임수와 거짓이 판을 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속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주님이 살리시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살려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미워하고 저주하고 죽이려 들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께서 통치, 주께서 다 하시고 은혜로 갚아주시고, 아버지여, 주께서 새롭게 하소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에 아버지여.